손을 빨리 늘려야지. 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에 올라온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AI가 혁신하여서 이제 모든 질병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예측을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내가 심장병에 좋은 약을 먹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그죠. 당뇨병 이런 것들을 전부 AI 모델이 예측을 해줘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심장질환, 당뇨병, 암 AI가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자들은 심장질환, 당뇨병, 암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인공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질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알파폴드가 단백질 접힘 문제를 해결해, 이거 뭐 굉장히 큰 발명이었어요. 단백질이 접혀가지고 여러가지 질병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의료계의 새로운 AI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징후를 더욱 정확하게 찾아낸다. 예, 그리고, 이 조금 키워서 보면은 이 모델에, 안 되겠구나, 너무. 자, 이 모델은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징후를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합니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서 질병 지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마트 알고리즘을 통해 중요한 건강 지표를 식별합니다. 특히 관상 동맥 질환, 제2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은 소아 당뇨병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픈 당뇨인데, 제2형 당뇨병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당뇨, 당이 그죠? 처리가 잘 안 되는 게 2형 당뇨병이에요. 유방암 같은 특정 질병에는 95%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아, 놀랍죠. 그래서 환자의 디지털 건강 기록, 개인 맞춤형 위험 평가, 조기 건강 관리, 이런 게 이제 AI 프로그램에 다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위는 이제, 제미나의 1.5 프로이고요. AI 기술을 활용한 요 모델 기술, 요건 퍼플렉시티, 이 모델은 심장질환, 당뇨병, 암을 미리 예측한다. 정확도가 95% 정도 된다. 딥러닝을 활용한다. 스마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SEBEB라는 스마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래서 건강 지표를 식별하고 의사들이 환자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로 이게 의사죠. 저 뒤에 있는 사람 의사가 AI 기술로 AI한테 물어보고 이미 어떤 나라는 의사가 지가 지 맘대로 환자 치료를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AI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법이야. 이제 안 물어보고 지 혼자 치료를 했다가 잘못되면 옴팡 뒤집었어요. 그래서 AI가 가르쳐주는 대로 AI가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 뭐 이런 게 조기 진단이 있으면은 질병의 조기 진단 가능성을 높이겠죠. 치료 계획 최적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연구진들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료계의 AI 혁명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알파폴드가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해결했어요. 처럼 아주 중요한 큰 발견이다. 이제 AI가 질병을 미리미리 예측하는 이 기술이 나왔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GPT-4o 미니에요. 연구자들은 룰룰룰 그죠? 이런 거 새로운 모델 뭐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은 GPT-4o 제미나이한테 관련된 그림을 좀 알려줘 했더니 이렇게 AI를 가지고 의사들이 전부 이렇게 분석해서 질병을 그죠? 판단한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집, 뭐 이게 지금 제너레이티브 AI, 생성 AI가 헬스케어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AI가 이제 예측을 그냥 빵빵하게 해준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그죠? AI 혁신으로 질병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한 6군데 크로스 체크를 해요. AI 6가지에게 물어봐요. 퍼플렉시티 물어보죠. 그 다음에 뭐 라마한테도 라마예요. 라마 3.1도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GPT-4도 물어봤죠.
이렇게 AI 혁신으로 질병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전 AI 프로그램이 나왔다. 우리가 오래 살겠다. 그죠? 수명이 연장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질환, 당뇨병, 암을 95%에서 아까 98%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버린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수명 연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박영숙의 미래 TV, AI 혁신으로 질병을 정확하게 예측한다.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박영숙 미래 TV의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